빨리. 어우, 힘들어. 와, 진짜 저 부분. 여기 우리는 누구?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이동할까요, 저희? 이동 되나요? 근데 역시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좀 조금만 벗어나도 공기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르네. 오, 스멜. 오, 좋다. 오, 예쁘다. 이거 봐. 자, 과연 오늘은 여기는 어떤 분이 오시나요? 한번.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뭐야? 웬일이야? 세상에. 어, 어떻게 너무 반갑다. 뭐야, 못 살아. 어떻게 정원까지 왔으니까. 저 잠시만, 저 여기 있거든요. 저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엄마! 아, 엄마랑 딸. 넵. 네. 예전에 이제 모로코 있을 때 바로 저희 뒷집에 사셨죠. 아, 이웃집이? 네. 아, 그럼 모로코 분이세요? 네. 아, 모로코 분. 모로코 사람. 아, 모로코 분이세요?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민숙이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동업에서 이렇게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두 분은 그럼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지금 따지면은 저 그러니까 한 2년 반 됐을까? 2년 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모로코에서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어쨌든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로코가 첫 번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해외 봉사를 나온 그래요? 게. 모로코가 세 번째고요. 이렇게 단원으로 네 번 갔다 왔어요. 그니까 스리랑카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세 번째가 모로코.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 긴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와. 거의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3분의 1을 함께했네요. 그렇죠. 지분이 3분의 1은 거의 주주지, 뭐 대주주. 대주주. 그리고 그 네 개 나라 중에 혹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원 파견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모로코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는 연장을 1년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행복했고 왕성하게 활동도 했고 그 미숙이도 만났던 모로코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바로 이유는 접니다. 이유는 접니다. 이거 준비해드린 대본 아닌가요, 이거?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어 교육단원으로 그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그래. 아, 밑에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네. 왜 해외로 나가셨는지.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하게 된 계기가 한국어 전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림대학교에서 한국어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 강원도청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베트남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 제 학생이 베트남 학생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베트남 학생의 남편을 만났더니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이카 단원으로 나가서 그 만났던 베트남 사람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코이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이카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베트남에 가서 그 물어보고 어떻게 따지면 우연. 근데 쌤, 예전에 기억나세요? 모로코도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게 항상 케이팝 열풍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쌤께서는 이제 직종 자체가 한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국어 단원이 그 해외에 많이 파견될 수 있는 기회가 그 한국의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서 그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많이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스리랑카하고 방글라데시에서 그 활동은 한국에 노동자로 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모로코는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 취업으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로코에서는 정말 한국의 케이팝이 좋아서 그 배우는 학생들이거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국어가 열풍일지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시아권에서보다 더 모로코 학생들이 그 한국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팝 요즘 음악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네. BTS를 제가 모로코 가서 알았어요. 오히려? 네,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네. 건데 거기서 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BTS가 뭐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덕분에 제가 알았습니다. 매번 갔다가 올 때마다 아까도 달라지는 이시자, 나로서의 이시자를 이제 느끼신다고 했는데 뭐가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아, 어떤 그런 조건에서 못할 게 없구나. 그런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제 해외봉사 10년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네, 내가 예. 된 거네요. 아, 네. 그게 이제 티가 어떤, 나요. 만나자마자 계속 그냥 항상 웃고 계시니까 이 밝은 기운이 전달이 됩니다. 해외봉사 활동이란 저에게 기회이자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그 활동하는 속에서 가장 그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저에게 기회이자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쌤이랑 안타깝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또 선생님이 이제 또 이제 짬밥이라고 하죠. 또 10년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이게 이제 정말 찐으로 잘 아시는지 코이카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괜찮아 볼까? 이 퀴즈를 맞춰주시면은요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무조건 맞춰야 돼. 네, 준비했거든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봉사단에는요 네. 그 시니어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니어 봉사단 파견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시작 연도? 제가 시니어가 아니라서. 근데 다음에 언젠가 또 시니어 나갈 수 있으니까. 코이카 설립 연도는 아는데 봉사단 파견은 언제였을까? 추측. 무조건 맞춰야 돼. 2003년? 4년? 2003년 4년? 4년? 자,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있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 그러면 2004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답 2004년! 시디시오! 희자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 맞았어! 자, 우리 미국지가 선물을 전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해외봉사단 30주년에 아주 정말 멋진 걸맞는 분이시니까 앞으로도 활동을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주년 축하드립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에요. 전주에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볼리비아. 올라. 올라. 동남미 모임이에요. 그렇죠.